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게임스탑, 인텔, ST로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언급과 연방거래위원회 수장 임명 소식에 대형기술주가 급락하면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1% 하락했고요. S&P 500은 0.55%, 나스닥은 2.01% 각각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5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산업재가 0.73%, 소재가 0.69%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6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경기산업재가 1.52%, IT가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독립의료연구업체인 Laboratory Corporation of America Holdings입니다. 4.88%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Resources, 반도체 장비 업체인 Applied Materials,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Philips 66,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업체인 Kinder Morgan,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Hess,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철도 운송 업체인 Kansas City Southern, 철강 업체인 Nucor,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보면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가 23.18% 급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동종 업체인 디스커버리,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에시,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대한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 액세스 홀딩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오늘 등락률을 살펴보면 애플이 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9%, 아마존닷컴이 1.61%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43%, 페이스북이 2.92%, 테슬라가 4.82% 각각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의 하락폭이 부쩍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로 대형 기술주의 독점적 지위 타파 활동을 해온 리나 칸을 공식 지명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반독점 규제기관이 동사 앱인 왓치 앱이 일부 사용자 데이터를 페이스북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하락폭이 또 컸고요. 테슬라는 중국 정부가 구매세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리스트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업종이 급락하는 상황에 함께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차량 구매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한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 우려에 하락폭이 또한 커졌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생명과학 업체인 Laboratory Corporation of American Holdings, 줄여서 랩코프는 4.88%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두 글자 LH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자나 파트너스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변화를 촉구한 가운데 동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사회에서 동사 사업구조와 자본배분 전략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골드만삭스를 고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34%, 그리고 최근 1년간 주가는 129%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도 1.34%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500정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는 오늘 23.1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VIAC이고요. 전일 클래스 B 주식과 우선주 발행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우선주와 클래스 B 주식을 통해서 30억 달러를 조달해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투자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스트리밍 산업 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23%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에서는 전일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디스커버리가 13.59%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팍스 코퍼레이션이 4% 넘게 하락했고 월트 디즈니와 뉴스 코퍼레이션도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아콤 CBS는 장마감 후에도 0.19% 하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게임 및 전자기기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오늘 33.7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EPS는 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추가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실적 개선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고요.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도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달러에서 3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밀즈가 4.2% 하락했고요. 스틸케이스도 1.02% 하락했습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위네버고 인더스트리스와 어도비는 각각 7.41%,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장마감 후에는 8.53% 반등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가 오늘 1.3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EL이고요. 웰스파고가 동사의 매출과 마진이 잠재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90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또한 레이몬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유지한 데이브 앤 버스터가 0.23% 상승했고요. 바클레이즈가 최선호주로 선정한 페덱스는 0.56%,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두 단계 상향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1.9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ST로드는 장마감 후에는 1.3%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2.2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TC이고요. IDM 2.0 전략을 통해서 200억 달러를 투자 반도체 생산 공장 두 곳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생산은 오는 2025년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전에는 4% 이상 상승세를 보였지만 정규 시장에서 여러 이슈 그리고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반면에 전일 일본 코쿠사이 일렉트릭 인수 심사 지연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는 4.06% 상승했고요. ASML이 3.53%, 램 리서치가 1.4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장마감 후에는 0.19%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ETF는 스파이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A이고요. 0.01%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속하는 3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80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강보험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으로 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는 장마감 후에도 0.16%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E입니다. 1.66% 상승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1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3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11.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역시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또 대체자산을 제조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베네크 벡터스 스틸 ETF입니다. 1.17% 상승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LX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4개의 철강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0월 베네크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리오틴토로 호주의 세계 3대 광산업체입니다. SLX는 장마감 후에는 0.0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